아 그래? 쉬고 있어? 그래. 다 죽어버려. 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서울에서 청도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컨셉은 저기 와 브이로그를 넘어선 다큐멘터리라고 오신 교육관련, 공연, 태암전 제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다큐멘터리라고 했어요. 오늘은 재미가 없고 혹시 저는 강연할 때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그 시간대로 봤을 때 언제 제일 힘들냐면 사실은 이 1박 2일 연수 중에서 이튿날 제일 첫 번째가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전날 밤에 그리고 나서 또 언제 힘드냐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요때에 제일 많이 포지션 돼요. 왜냐면 제 강의는 유익하지만 더 재밌으니까요. 제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공룡 체험절도 기획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떻게 기획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 군데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싹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강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청도에서 성주로 갑니다. 참외가 유명한 성주로 한번 가서 저희가 오늘 참외 먹나요? 참외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제 왔습니다. 원더의 공룡 체험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저희가 이제 공룡 매직쇼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룡 체험전도 하고 있습니다. 오 한번 갈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어우 무서워. 원더 오브 여기 오시면 이렇게 공룡 화석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공룡 리얼리티 공룡 국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 리얼리티 공룡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은 체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거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칠을 딱 하잖아요. 색칠 뭐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스캔 누르면은 됐을 때 저기 딱 보면은 뿅! 오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는데 요거가 원래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퀄리티 진짜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다 칠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종류는 해서 여기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뭐 여기 보면 스피노사우루스, 부테라사우루스, 부테라노돈죠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이쪽에서 공룡을 그릴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좀 그리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영화를 다뤄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더의 저기 공룡 탐험대장 여기 오, 탐험대장 우리는 와우 브로스 너무 오랜만에 왔어 뱀 와우 브로스 뭉칠 수가 없어 스케줄 너무 바빠 뱀 용룡 아저씨가 총괄 이제 감독 겸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봤더니 야 바빠 바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딱 충전기를 딱 봤더니 야 게임기가 이제 며칠 있었죠 이제 지금? 아 이제 한 3일 4일 있었네요 한 3일 4일 있었는데 네 바쁩니다 아, 저글링 연습해야 돼요 아 저글링 갖고 갑자기 용룡 아저씨 우리 영상 많이 못 올렸잖아요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한마디 좀 해줘요 사랑해요 선배님 방 공연 본 친구들 많이 지금 놀러 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또 소개 좀 더 해주세요 기사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트리케라톱스라고 어떤 뭐 생태를 가지고 있다 초식 공룡이다 실제 사이즈는 어느 정도다 뿌리 뭐 세 개가 달려서 트리케라톱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체험전의 목표가 우리가 뭐 마술사인데 뭐 이걸 왜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마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옮겨주는 걸 바로 마술이라고 생각해요. 역시나 우리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옮겨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마술이지만 이런 얘기... 쉿! 그런 얘긴 그만. 아, 네. 별빛이 내린다. 이쪽에 또 쇼하는 공간 또 보셔야 돼요. 쇼로 가네. 알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면. 쇼로 가면. 쇼!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마술 공연, 신나는 마술 공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탄 공룡 아이템들로 이용한 마술들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로요. 하지만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요. 와서 봐야 돼요. 미남의
뭐라 그래야 돼? 잘생긴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이요? 아, 저희 공룡 탐험 대원입니다. 아, 공룡 탐험 대원한테. 아, 맞아 맞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공룡 탐험 대장 용용 아저씨, 그리고 여기는 제니, 저기는 데니입니다. 아, 제니 데니요. 네, 이런 소소한 캐릭터들 다 신경 써서 만듭니다. 아, 역시 그거 누가 만든다? 용용 아저씨가 만들죠. 제가 만들죠. 어떻게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재밌죠? 네. 80명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아침 80명 왔다 가가지고. 아, 예. 네. 아, 다시 또 왔다 가고. 그때 왔어야 되는데 뭐 하셨나요, 지금? 이 뭔 개소리야? 어떻게 제니 화장 다 고쳤나요? 네. 지금 저기로 그러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우리가 문이 잠겼어. 아, 문이 잠기는 소리였구나, 이게. 아,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